안녕하세요, 코비스 피터입니다. 어젯밤에 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24시간 사이에 비트코인이 이제 11%가 올라서 US 달러로 봤을 때 15,000불을 월등히 넘어서 지금 15,700불이고요. 사실 이제 뭐 금융시장도 좋았어요. S&P도 1.7% 올랐고 금도 한1.9% 올랐고. 그래서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일단 미 연준의 제이 파웰이 기자회견을 갖고서 일단 0% 금리 유지하는 거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향후 경제에 관한 전망을 조금 내놨는데 코로나의 그 확진 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는 뜻을 비추면서 이제 만약에 경제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가 된다면은 아직 쓸 총알은 많이 남아 있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동원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했고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뉴스는 이 정도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저희 가상자산 쪽으로 뭐 새로운 뉴스가 있었다면은 제가 몇번 말씀드린 스퀘어가 3분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얼만큼 샀는지의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 2분기 때 샀던 양보다 딱두배 정도 되는 양을 샀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물론 스퀘어의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사는 거인데. 뭐 이런 뉴스가 가상자산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어떤 약간 어떤 파지티브한 센티먼트가 각종 자산군에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많이 그 제도권화되는 관련된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미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셋이 자리 잡은 데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되게 강하게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매스컴이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선거 때문에 그게 주된 뉴스다 보니까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고, 사실 이제 그 미국 선거에 관련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열어지면은 주 매스컴에서 다루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어떤 다른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주시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있는 선물 거래량이라든지, 왜냐면 이것이 바로 제도권화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그 비트코인 매매량, 아니면 자금 유입 금액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뉴스,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꼭 선거 이런 거가 아니고 미국 증시 최근에 많이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외에도 특히 이쪽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쪽의 뉴스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신경을 써서 보시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관망을 내려야 될지 아마 투자자분들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아 이게 이 지금 올라타면은 너무 늦지 않나, 아니면은 또 지금 내리지 않으면은 또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들 하잖아요. 좀 그런 데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런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우려 같은 거는 되게 이제 단기적인 우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사실 저도 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으면은 그런 단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는 그거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눠서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시면은 사실 조종장이 오는 게 두렵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조종장이 오는 게 반가운 거죠.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멘탈 모델을 만들고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은 훨씬 더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즐거운 프라이데이 나이트 되세요.